저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우리 학생들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여러분처럼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아서 목사님이 농사 짓는 그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15살 때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그 뭐 학원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일단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안 계세요. 밭에 나가 계시니까. 그럼 내가 들어오면 개들이 열댓 마리가 달라들어요. 밥 달라고. 그리고는 돼지막에서는 돼지들이 꿀꿀.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 농장이야. 돼지는 꿀꿀, 오리는 꽥꽥 이런 거예요. 염소는 매 그러고. 근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개들을 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수한 것들을 이제 곡식을 말려 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추도 말리고 또 뭐도 말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 오면 그 안 되니까 비가 꿉 날씨가 꾸르고 하면 얼른 그걸 또 이렇게 담아서 총간에 곡간에 드리고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내가 학원을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행복한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걸 해야 될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진도를 따라가는데 이해를 못 하면 그냥 넘어가지 누가 보충 수업을 한다거나 학원 선생님이 못 따라가는 그런 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암기 과목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못 따라가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못 따라가니까. 그럼 이제 학교 안에 따라간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선생님 아들은 공부 잘하잖아요. 선생님은 또 가해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약국집 아들은 원래 또 머리가 DNA가 이제 이렇게 전두엽에 또 이렇게 몰빵을 했는지 공부를 좀 잘해요, 이놈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맨 놈은 따라가는데 이제 이제 목사님 같은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는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자꾸 장난질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햇빛이 이쪽 가에 앉아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애들은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저쪽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거울 가지고 이제 저쪽 안쪽에 있는 애들 이제 이렇게 거울로 살짝 이렇게 노리기도 하고 선생님 뒤에다 막 궁뎅이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난치고는 선생님이 이제 한심한 거예요. 이제 젊은 선생님이 부임해가지고 중학교에 왔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뭐 진도를 따라가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나 뭘 물어보면 알기를 하나.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저 네이버가 없잖아. 그냥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 뭘 자랑스럽다고 모르는데 그렇게 다음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집어 넣어라. 그러더니 이런 A4 용지 백지 하나 꺼내래요. 백지를. 예, 백지 하나 꺼내. 공책 하나 딱 찢어가지고 A4 용지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공책 하나를 딱 찢어가지고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15살인데요. 그래. 그러면 20년 뒤에 너희가 35세지. 그러면 20년 뒤에 너희가 뭐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러지. 애들이 다 그러지. 그러면 20년 뒤에 너희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20년 뒤에 너희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봐라. 너희의 꿈을 그려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일하게 재밌는 시간은 미술 시간인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체육 시간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 체육 시간 좋아하잖아. 예? 예. 남자들은 되게 체육 시간 좋아해. 하여튼 막 꽁차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몸이 그렇게 뭐 튼튼하거나 막 이렇게 막 운동신경이 발달해 가지고 막 잘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턱걸이 같은 거 시험 보면 여자들 앞에 여학생 남학생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턱걸이 시험 보면 이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쪽팔려요. 어? 그러니까 체육이 싫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내가 좋은 시간은 미술 시간인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내 주신 내 달란트니까 미술을 그리면 선생님이 놀래고 교장 선생님이 놀래고
군수가 놀래고 도지사가 놀래.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탁월하게 제가 그리니까 예,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내가 제일 좋죠. 사실은 나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리는데 친구들한테 호랑이 그리면 고양이 그려놓고 이상하게 그냥 애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뭘 그리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예. 근데 목사가 되는 건데 어떤 목사가 되면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그려요. 그때 텔레비전은 지금처럼 안 생겼어요. 텔레비전의 화면에 문도 있었어요. 화면을 가리는 문도 있고 여는 것도 있고 채널을 돌리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다리도 있었어요. 예. 그런 텔레비전을 그려놓고 가운데 이제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다가 내가 방송에 설교하는 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 시골에 그 농사진 농촌 소년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너 뭐 그랬냐? 뭐 그랬냐?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그런데 이거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라면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놀릴 것 같아. 그잖아요. 너 같은 게 뭐지? 텔레비전 야씨가 집어치워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20년 뒤에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기절하게 놀라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최초의 텔레비전 설교 방송 설교자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얘들아, 알겠냐? 목사님이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 설교자라고. 텔레비전 설교.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라는 분, 그분과 함께 최초로 방송을 설교했어요, 제가. 근데 최연소,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60 가까이 됐고, 저는 35세 때 제가 방송 설교자가 됐는데, 그 나이가 정확하게 35세인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20년 뒤에 뭐 할 거냐고 그림을 그렸는데 36세도 아니고 34세도 아니고 정확하게 35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방송국을 만드시고 그 방송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해주시고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 최초의 기독교 방송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대오만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 텔레비 신기하니까 이제 기독교 채널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가장 젊고 가장 열정적인 목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마 그 스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에? 나는 저기 저 성경 봉독학에서 성경 척도 안 가지고 올라간 친구는 나 처음 봤네 진짜. 난 다 에어버린 줄 알았지. 에? 오늘 읽을 말씀을 저놈의 자식이 읽어 다 에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 정우가 좀 대단한 내구나. 헌신님의 사상 말씀을 다 에어가지고 올라가는 친구가 성경도 안 들고 올라갔으니까. 에? 그런데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좋아. 안 보여도 상관없고.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그 3절 4절에 본문의 말씀 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라. 그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야. 나는 이 성경보다 기저하게 놀랐어요. 아, 비전은 그리는구나.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도시에 태어나서 적어도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뭐 수학, 인수문에부터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예. 네.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또. 포기해버렸어, 포기. 포기. 그러니까 수학 포기는 과학은 무조건 포기야. 수학이 안 되면 어떻게 과학이 됩니까? 포기. 화학도 포기.
물리도 포기. 나는 무슨 배출만 포기가 있는 자들이 수업에도 포기가 있더만 한 포기도.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응?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10만 명의 목사 등에 방송 설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20년 동안 방송하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15살 때 그림을 그렸는데 20년 뒤에 네가 무엇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그림을 이걸 그려가지고 집어넣은 거 이거를 주님이 살펴보시고 저 박영민이가 저 영민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방송국을 기독교 방송 없었던 방송국을 만들고 최초로 저를 심어버린 게 거기에 박수 한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국 설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뒤에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 우리 한유리가 참 말하는 게 참 예쁘네요. 우리 욕하지 말자. 예.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 보니까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좀 내가 가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 한율이 너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너 진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가 쓸만하네. 예, 회장이 쓸만하니까 다들 좋아. 감사해.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최영민 전도사가 왔는데 최영민 전사를 보면 꼭 내 전사 때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 전사가 나보다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뭐 못생겼다는 보다도 아주 그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우리 최 전사님이 실력 있어가지고 로스쿨까지 가려고 했던 변호사까지 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19년 청소년부가 기대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장차 장래의 꿈을 그리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이 얘기 해줬어요. 청소년들 아프리카 청소년 예배 드리는데 수백 명이 왔더라고. 그 청소년들한테 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들어가면 옷 한 벌 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꿈을 그리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가 올 6월 달에 나미비아 그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도 우리가 선물해주고 또 학용품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 내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 목사님이 너희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살았다. 엄마도 일찍 죽고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그림을 그려라. 네? 그림을 그려. 너희들이 20년 뒤에 뭘 할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다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야 그림이 그려지지. 근데 제가 목사님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화가가 된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정록색약이라고 색깔 구분 잘 못한다고 미술대학교 입학이 불가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입학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체검사 해가지고 그냥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정록색약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아니고 색약인데 미대 입학 불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미술인데 그것도 눈이 색약이라고 입학 불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목사로 시켰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네 믿음의 붓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에?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에? 이 청소년의 마음은 합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대로 나와요. 여러분은 빚도 없죠? 에?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빚도 없잖아. 그러니까 좋아. 내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보여주면 너희는 거부가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좀 해. 아멘이시지? 너희들은 그림을 내가 오늘 낮 시간에 어떤 소개를 했냐면 작년들한테 부자가 되는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세상에 부자는 많아. 근데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성부라고 부르는데 그 성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성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부의 반을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은빛 날개를 타고. 은빛 날개가 뭡니까? 은빛 날개가 뭐야? 비행기를 타는 거지.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라 이 말이야. 아시겠지? 아시겠지? 너 돼지도 못 가는데 돼지도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일 말고 에?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라 이거예요. 내가 우리 기온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반주했는데 내가 기온이한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해요 지금은. 에? 막 외국에 미국 뉴욕 싱가포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영업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런 꿈을 키운 거예요. 물론 뭐 기원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에 비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내가 만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 담임 목사 설교 듣잖아. 목사님이 잘생기긴 했지만 예, 설교도 잘하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다 일부에 갈 수 있으면 또 갈게. 근데 또 설교 잘하는 또 우리 최영민 나오 이름이 같잖아. 그러니까 영민을 파송한 거야 내가. 담임 목사 이름하고 전도사 이름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프라미스 랜드야. 약속의 땅이란 말이야.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줬으니 너희가 거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약속 받았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칼로 밟기만 하면 준다는데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열두 지파 중에 다섯 지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죠. 열두 지파로 됐는데 거기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저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의 지분을 안 받아. 성전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 아들 둘들이 들어가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열 아들이 들어가. 요셉은 빠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가 정복을 가는데 다섯 지파는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일곱 지파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야. 그 땅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가서 정복하라. 정복하기 전에 너희가 정탐을 하고 어떻게 해?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제비를 뽑을게.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줄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점하게 할게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탐꾼이 가요. 정탐. 그래서 우리가 정탐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3월 4월에 갈 텐데 학생들도 그 뭐지? 실습인가 뭐라고 그래 그보다? 그저 학교 그 결석 처리 안 하는 거 있잖아. 에? 뭐? 현장 학습이 외국에 가서 하는 것도 좋잖아. 목사님 따라와. 한 60만 원만 만들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 아니 갔다 왔어. 저기 누구야? 성우. 너 성우지? 응. 성우는 거기서 필리핀에 한 1,00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이거 춤도 추고 했었어요. 성우 그랬지? 응. 올해도 갈래? 생각해 봐야겠어? 응. 하여튼 친구들 꼬셔 대명만 네가 포함을 해봐.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 갈 거예요. 예, 갈 건데 우리 학생들도 좀 따라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번에 제가 필리핀 좀 다녀올 텐데 60만 원만 대주십시오. 나머지 나중에 제가 커서 잘 돼가지고 10배로 갚을게요. 이러면 다 대줘요.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따라 나섰으면 좋겠고 대거 청년들과 함께 또 여기 뭐 2시간 반이면 날아가요 필리핀으로. 예, 그래서 최고의 호텔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숙소에 재우면서 최고의 예, 영적 체험과 경험들을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걸 세팅을 할 테니까 예, 따라 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선교는 이런 것이고 선교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열방에 예? 열방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그림이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갈까? 갈까라고 해서 갈 거야 라고 마음이 주어지면 돈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부모님을 통해 주든 삼촌을 통해 주든 옆집 아저씨가 주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마음은 내가 먹으면 그만이야. 아멘이시지? 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프리카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돈이 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는 얘기. 이런 유명한 얘기는 제가 했다고 좀 기록했다가 나중에 죽으면 다음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해. 내가 필리핀 간다 그러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목사님의 영적 체험이야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돈이 없어서 그래도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오늘 내가 이 개정의 기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주사님들 만나볼 때 올해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아. 예, 세상에 목사님 한 번 만난 사람이 100억을 준대. 안 놀라는 거 봐. 내가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래지. 100억을.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결정해버리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 아멘이시지?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제가 못했잖아. 그래도 이만큼 괜찮아잖아. 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아시겠지? 박노준 선수, 오비 베어스 박노준 선수라고 옛날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요즘 선수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박노준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4번 타자고 투수도 했었어요. 투수 겸 4번 타자. 그런 투수가 어디 있어요? 공도 던지는데 이것도 잘해. 그래가지고 이게 타자 겸 투수야. 근데 이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니 이 거기에는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쉬었다고. 근데 이제 부상 처리한 다음에 다시 타석에 섰는데 그냥 설 때부터 홈런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1년 동안 쉰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투혼한 다음에 마운드 서자마자 이렇게 역사 이렇게 강하게 그 마운드에 서서 스리아웃으로 막 뭐라 그래 그 스락아웃을 잡고 홈런까지 때려버리느냐 그랬더니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저는 하루도 연습을 쉰 적이 없습니다. 부상 당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대. 하루도 빠짐없이 눈을 감고 내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그리고 공이 날아올 때 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더니 내가 실제로 몸이 이게 어깨가 나가가지고 공을 던질 수도 없고 칠 수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더니 내가 부상을 겪고 나서 이거를 쳤을 때 홈런이 날아가더라는 거야. 스트라우스로 잡아버릴 수 있더라는 거야. 깨닫는 사람만 박수 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뭐야? 네?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면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되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목표가 정해져야 그게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시골에서 닭을 모이를 주고 돼지 밥을 주고 소 풀을 비워서 소 밥을 주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서울 가서 목사한다. 밭구랑이 엎드려가지고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는데 목사님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 혼자 들에서 일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놀러 가는 게 좀 마음이 걸려서 수학여행 안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가게 못 하잖아요. 다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멀미하거든요. 버스 멀미해서 제가 가면 오바이트하고 저 못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없이 그래 영민이는 멀미해서 못 간단다. 그리고 나를 빼줬어요. 근데 친구들은 버스 타고 흔들바위 흔들로 설악산 가는데요. 저는 소 몰고 밭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 갈면요, 제가 이게 도끼 가지고요, 이거 있잖아, 곡괭이 가지고 흙을 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쟁기 다 갈고 다른 밭으로 가는데 나 혼자 산 안에 산 한 가운데 있는 밭인데 거기 내가 흙으로 깨고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에?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는데 나 혼자 흙을 깨고 있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왜 엄마는 이렇게 빨리 죽고 나는 왜 이렇게 흙이나 깨고 살아야 되느냐.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밭구랑에 꽃갱이 던져버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 서울에 가고 싶어요. 나 서울에서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흙이나 깨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농사짓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렸을 때 꿈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제 심각하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3, 4년만 지나면 금방 성인이에요. 성인은 자기 인생에 자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음속에 나는 뭐가 될 것인가. 일단 그림을 그려. 뭐 내가 뭐 실력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아멘 좀 해. 그래서 너희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고 전사님들이 안내해 주고 목사님이 축복해 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그러면 내가 그때 2019년 1월 6일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울면서 그림 그리라고 그래서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줘. 알았어요? 똑같이 아프리카 애들한테 그런 말씀 했어요. 너희들 또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지? 나도 태어나 보니까 시골 말이더라. 너희들 또 똑같은 청소년들인데 에? 생리대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왜? 흐르니까. 그냥 풀 같은 거, 마른 풀 같은 걸로 닦는 거예요, 피를. 생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못 가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천으로 만든 생리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물에 담궈놓으면 혈이 빠지면 그걸 씻어가지고 다시 썼어.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그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세 개씩 선물해 주는 거야. 그런 환경이 있는 아이들인데 내가 꿈을 심어주거든. 언젠가는 걔네들도 그때 그 한국에 코리아에서 온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예? 20년대에 너희들이 뭐 할래? 그림 그려봐라. 눈을 감아. 그래가지고 그림 그렸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얘기 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와서 눈을 감으라고 해서 내 마음의 합판에 내가 20년대에 뭐가 될 거라는 꿈을 꿨어요.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림대로 내 인생이 인도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거라 그 말이야. 로버트 킹 목사님이 누구지? 로버트 킹인가? 아니 그 저 나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했던 목사님 누구야? 에? 마틴 루터 킹이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 오아시스로 변하라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사람매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받는 나라에 살게 될 거라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엘라바마 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을 정답게 뭉쳐리라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에 내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꿈은 현실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슴의 합판에 이미 그려져 있었거든요.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잡고 뛰어가는 거,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예, 흑인은 무조건 뒷칸으로 가야 돼요. 쳐다봐도 안 돼요. 그런데 흑인과 색깔에 상관없이 인격으로 대우받는 딸이 올 거라고 하는 조주아주와 엘라바마주가 그런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심포니가 나올 거라고 믿고 말이야. 그게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말이에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잃었고 당신들은 단을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근데 야단을 맞았어요. 꿈 얘기 왜 하느냐, 부모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가슴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그가 팔려간 애굽이란 대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각국에 흉년이 났는데 음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고 기절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크게 놀랍게, 요즘 학생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 나도 다 알아요.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야 교회 왜 가냐 말이야, 밥 먹여주냐, 예, 하나라도 배워야지, 영어 단어 하나 외워야지.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했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지. 그분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들은 놀랍게 펴질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까 결단한 대로 주의 성소하세요.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된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오히려 우리 학생부가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부터 한번 부흥을 꿈꿔보세요. 친구를 데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청소년 담당으로 8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너무 좋아해요. 근데 되게 미안하죠. 제가 작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소통하지 못한 걸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한번 몇 년 전에 모아놓고 야 담임 목사라서 너희들이 부탁도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한 놈이 손들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그래 얘기해봐라 했더니 점심 때 밥 먹을 때요 고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점심 때 밥 고기 좀 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 걔가 거연하는 바람에 그 가끔씩 고기 나옵니다. 근데 뭐든 제가 여러분을 소통하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러는데 되게 미안해요. 그러나 앞으로 좀 소통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저랑 같이 이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건축하고 우물도 파고 염소나 망고나무 선물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좀 해라.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한 5억만 보낼 테니까 나중에 한 50억 보낼 테니까 한 5억 가서 좀 애들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연합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는 우리 학생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 아세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그 내가 참 그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보면서 참 놀라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1858년이죠. 굉장히 오랜 전이에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사내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기대 속에 태어났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소아마비 그러니까 천식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고 그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도 있고 마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들인데 이제 원박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근데 잠시지만 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남편은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수고했는데 위로해 줘야지 또 아내는 내 남편이 저렇게 기대했는데 또 장애가 태어났구나 그래도 내가 위로해 이렇게 서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애가 말을 알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기쓸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천식이 있고 소아마비가 해서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아이가 23세에 뉴욕시 의원이 됐고 28세에 뉴욕 시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뉴욕 지사가 되었고 미국의 뉴욕지 그 뉴욕 그러니까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주지사가 되다가 나중에 43세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된데 이 사람이 시도 루즈벨트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과 러시아 전쟁의 전쟁을 끝내도록 중재를 해가지고 19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쓰시는데 저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글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장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있든 좀 부족한 거 있든 상관없어요. 꿈을 꾸면 돼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5세에 그 그림을 그린 그 체험이 나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눈을 감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할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은 20년 뒤에 그러면 공동묘지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르신들은 10년 뒤에 하고 우리 학생들이 20년 뒤에 합시다. 목사님은 사원 경기장 아시죠? 축구하는 거 그 경기장 빌려서 예배드리는 게 꿈이에요. 그건 제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언젠가는 이루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꿈 같죠. 어떻게 상황경장에 12만 명이 모이는 곳인데 내가 그걸 본당으로 세운단 말이냐. 근데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상황경장으로 가서 그 축구하던 운동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니까요. 제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거기 안내 요원도 하고 거기에 찬양 사역자들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라. 아멘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두 명이 다시 하겠어. 그때 여러분들이 상황 경장에서 안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목사님은 영화배우도 되고 싶어서 그림 그렸는데 목사님 영화배우 출신인 거 알죠? 아주 유명한 배우의 카메라로 출연했어요. 목사님은 라디오 DJ도 했고요. 생방송 텔레비전 방송 진행도 했고요. 내 꿈을 다 이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꿈이 뭐냐면 상황경기장 본당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이뤘거든요. 근데 내 가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15살 그 시골 소년이 텔레비전 설교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그게.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는 나는 그건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년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 제게 있는 이 믿음의 기름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붙들어야지. 예? 그리고 그 말씀의 그림을 당장 그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정복하기 전에 그림이 그려져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림이 그려져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2019년 우리 학생들 돌파해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돌파해봐야 돼요. 한율이 3학년 됐지? 예, 우리 한율이는 목표한 대학 꼭 입학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응원해주고 열심히 이제 해서 한번 학생들이 꽉 차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김포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또 학교 선생님 두 분이 왔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등록을 했어요. 예, 금빛 초교도, 금빛 초교? 여기 저 LG 자이 있는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 100명이래 한 학교에. 교사만 100명이라는 거야. 거의 1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렇게 많은가? 이제 거기에 신의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들은 50명씩 데리고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거야, 이제. 예.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예? 어디든 예? 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청소년 복음화가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장기 중학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CR 있잖아. CR, CR이 뭐지? 그런 거 있잖아. 그저 뭐지? 예? 특별활동. 거기에 이제 우리가 파고들어갈 겁니다. 장기등학교 CR 하면 최영민 전사 갈 거예요, 거기. 예? 그리고 여러분 피자 사가지고 간다고, 피자. 피자 한 20판 사가지고 가서. 예.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찬송도 하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지금 제가 CBS하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장기등학교 해서 그냥 시야 시간에 우리 교회로 놀러 오는 거예요, 애들이. 예? 교문 밖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놀고 피자 먹고.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 교회에서 놀고 싶은 애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부흥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 자, 눈을 감아요. 다 눈을 감으세요. 자, 장년들은 1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요. 예? 그리고 학생들은 2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리세요. 10년 뒤면 학생이겠지. 그러니까 20년 뒤에 그림을 그리라고. 자, 눈 감아요. 조용히 쳐주세요. 조용하게. 여러분 20년 뒤에, 학생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그려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의 합판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의 합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 골프 치는 우리 미소도 있는데 에? 여러분 박세리처럼 골프 황제가 돼가지고 LPGA에 에? 트로피를 타는 장면을 그리란 말이야. 예? 여러분 뭘 합니까? 그럼 그려야 됩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다만 그림을 그리세요. 뭐 그림 누가 그린다고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멋진 그림을 그려요. 내가 사인 받을게.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줄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시시한 그림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위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부가 되어 열방을 에? 정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사업에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업가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에? 여러분들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주셔서 번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저는 사업경장과 설교하는 모습 그림을 그릴 거니까요. 눈은 감으면 펼쳐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그리세요. 주님이 그 그림을 봐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그리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려진 그림을 지금 읽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심중의 생각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지금 그리세요. 학생 여러분 그리셔야 됩니다. 오늘 2019년 예? 청소년 헌신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가정을 예? 좋은 남편, 멋있는 남편,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예?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재정을 이동시켜서 저 아프리카에 크게 선교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그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렸습니까?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만 오니 이제 저들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주시고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제비를 뽑으리라 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저들을 축복합니다. 제비를 뽑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그린 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린 그림대로 될지어다. 우리 학생들이 그린 그림대로 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저는 겨그르그르 할렐루야.